배가 불러야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법을 알아야 세상이 보이겠죠? 삼시생태만큼 중요한 법. 오늘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법, 김일중입니다. 인간은 소통을 통해 존재한다. 법과의 소통, 저한테 맡겨주세요. 법과 소통하는 변호사 임지혜입니다. 데이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야기를 품고 있다. 예, 이야기가 있는 데이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가는 것이 행복이다. 법으로 행복을 채워가는 남자, 길이길이 김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야, 근데 모자라는 부분을 왜 굳이 이렇게, 예? 여기가 좀 모자라지고 있다. 아,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뭐 여러 가지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 약해. 네. 예, 김일중 아나운서 누구 성대모사 하시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 같기도 하고. 아니, 전 이순재 선생님인 줄 알고. 송강호였습니다, 송강호. 네, 송강호였어요. 아, 그래. 배가 불러요. 마음이 열립니다. 뭐야, 저게? 누구야, 당신? 송강호 아니에요? 야, 근데 벌써 6월이 반이 지나갔어요. 저희가 뭐 새해 시작했다고 인사드린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만큼 반년이 지난 거예요. 어떻게 이 반년 동안 올 초에 세웠던 계획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는 뭐 세운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결혼을 하면서 몽땅 거기에 초점이 맞춰서 이 시간이 다 흘러간 것 같아요. 아유, 결혼은 뭐 일륜지 대사지. 예, 성공리에 또. 잘 맞췄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네. 저는 언젠가부터 이제 계획을 세웠다가 실천 못하면 약간 자괴감이 들어서 계획을 잘 안 합니다. 아이고, 그 계획도 참 훌륭한 계획이시네. 무계획이 계획이다. 올해는 좀 편안하게 그냥 세상이 이끄는 대로 한번 살아볼까. 저는 올해 목표는 하나였죠. 뭐예요? 우리들의 법 열심히 하고 어떤 법과 관련된 정보도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거. 우리들의 법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자리를 비웠습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 중에 가장 전문지 변호사시면서 이렇게 방송 욕심은 제일 많아. 이글이글 하죠. 이글이글 하죠. 자리 욕심 있습니다. 지금. 아이고, 대단하시다. 이게 왜냐면은 이게 바로 책임감입니다, 그렇죠. 길이 씨. 그렇죠. 예, 길이 씨는 아직 갖고 있지 않은 그 책임감. 이제는 갖게 되실 거예요. 가장이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 녹화 쉬는 중간에 온통 다 이것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 형들과 동생과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이제 가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다양하게 지금 일을 해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도 열심히 한번 살아가 보겠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우리 기리 씨도 그렇고 뭐 저 민기 팀장도 그렇고 본업과 함께 부업을 병행하는 이 흔히 말하는 N잡러들이 굉장히 급증했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통계청 데이터를 보니까요. 지난 1분기 부업을 한 취업자가 월 평균 55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지금 22.4%나 늘었다고. 사실 뭐 제 주위에도 거의 다 N잡러. 지금 뭐 우리 민기 형님만 해도 사실은 지금 뭐 N잡러가 맞죠. 왜냐면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여기서 소개를 합니다만 근데 가서 유튜버예요. 네. 또 부부 상담 또 해주시고. 맞아요. 네. 대부분 고정적인 수입이 부족해서 부업에 뛰어든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맞습니다. 이제 한국노동연구원이 이제 발표한 걸 보니까 N잡러의 주된 일자리에서 월 평균 소득이 186만 천 원이었는데요. 단독 일자리 종사자의 월 평균 소득인 273만 7천 원 대비 68%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 N잡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고물가, 고금리로 지출이 늘면서 부업으로 좀 몰리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부업의 경우에는 이 노동자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 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 아무래도 있겠죠. 맞습니다. 이제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면 이제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인데 근로자라고 하면 어떤 한 군데에 소속이 돼가지고 정기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잡러의 경우에는 이 근로기준법이 좀 제한적으로 적용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비임금 노동자를 노동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22대 국회가 시작된 만큼 요즘 N잡러 정말 대세 중에 대세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이 나오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와 관련된 법안이 나온다면 또 우리들의 법에서 또 발빠르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새로운 법안들이 속속 접수가 되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세상을 바꾸는 법을 만드는 입법자들을 만나서 국민을 위해 어떤 법안을 내놓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2대 국회 첫 번째 입법자 바로 이분입니다.
합의하지 않은 경우엔 모만 출생신고라고 돼 있어요. 제가 만든 법은 딱 한 글자만 고치면 돼요. 결혼했건 안 했건 아이가 태어나면 붙도는 뭐. 요즘에 뭐 간병 지옥이다, 간병 파산이다 이런 맞습니다. 신조어까지 지금. 간호 간병 서비스라고 하는 걸 의료보험에 넣어서 좀 더 체계화하는 것. 그래서 그런 병원을 많이 늘리는 거죠. 세상에는요 도시를 잇고 또 거친 강을 건넜을 때 돕는 수많은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도요 아주 유명한 다리가 있는데요. 이름하여 서영 브릿지. 자, 사람의 마음을 잇는 인간 다리를 할 수 있는 서영교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서영 브릿지입니다. 서영교 의원님. 네. 네. 기분 나쁘시진 않으셨죠? 좋습니다. 그죠?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잘 붙이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 사람 간의 마음을 잇는. 네. 예, 그 다리.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서울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그리고 또 중랑의 딸. 중랑의 딸. 예. 야, 22대는 특히 아주 뭐 무난하게 압도적인 지지로 또 당선이 되셨는데요. 아, 소감 한 말씀 또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주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주셔서요. 제가 말하긴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에서 서울에서 1등 났습니다. 놀라셨습니까? 사실은 저희는 1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역구는 아닙니다. 인구 비중상. 그런데 중랑 구민들께서 제 이름이 중랑의 딸이잖아요. 중랑의 구민이 중랑의 딸에게 투표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표도 많이 얻고 그리고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아, 그렇기에 벌써 네 번째 네. 네, 압도적인 지지로 함께하게 되셨는데요. 아, 의원님은 실은 뭐 방송도 방송입니다만 저는 현장에서도 몇 번 이렇게 그 행사장에서도 뵌 적이 있어요. 네. 멀리서 사회를 보면서. 저도요. 네. 아, 근데 그 사회 잘 보시던데요. 감사합니다. 인기도 좋으시고요. 아유, 네. 아유, 우리 서영교 의원님만 하려고. 근데 저도 항상 뵈면서 저 넘치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시는 걸까? 아, 비슷하신 것 같긴 한데 뭐 특별히 저에게 에너지라고 이야기하시면 행복입니다. 행복. 행복. 행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뵈면서도 생글생글 웃잖아요. 네. 행복합니다. 아,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지역구에 가서 주민을 만나면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잖아요. 근데 지역에 어른이 지나가세요. 그런데 제가 그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어머니! 국회의원이에요. 중랑의 딸. 아, 우리 국회의원 오셨군요. 이렇게 하고 그 어머니가 하루 종일 저 때문에 기분이 좋으시대요. 아하. 근데 제가 그래서 지역 주민을 그렇게 만난 지 몇 년이 됐는데 행복한 거예요. 그냥 못 갑니다. 다 인사를 해야 돼요. 아하. 모든 분에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요. 요즘은 아이들까지 선배님, 중랑의 딸 이러고요. 이번에 선거하는데 어느 음식점을 갔어요. 한 두 돌 정도 지났겠어요. 근데 그 아기가 1번 할머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머머머머 1번 할머니다 1번 할머니다 근데 1번 할머니가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거기 있는 모든 분이 저는 저를 찍고 다른 동네 가서도 1번 할머니라 그러더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애기도 저를 보고 1번 할머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진짜 열심히 했고 칭찬해 주시고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거 참 좋은 직업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행복합니다. 중랑의 딸 그리고 일본 할머니 이런 네. 별명도 있으시지만 입법 천사라는 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된 네. 거죠? 입법 천사는 네네. 언론이 붙여준 이름이세요. TV 한번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태환이라고 아기가 6살인데 공부방 가는데 그 아기 목을 젖히고 누가 황산을 그래서 황산 테러를 했습니다. 이 아기가 세상을 떠나는데 15년이 지나. 떠났고 근데 범인을 못 잡아요. 15년이 되면 범인이 해방돼요. 그래서 이 아기의 부모님하고 저랑 많이 이야기도 하고 울고 이러다가 태환이의 이름을 넣어서 태환이법을 만듭시다. 그래서 이 아기가 하늘의 별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면서 세상에 나쁜 짓 한 살인범은 그 공소시효를 없애버립시다. 그래서 이름은 태환이법. 대한민국의 나쁜 짓한 살인범에겐 공소시효가 없어. 끝까지 쫓아가서
처벌할 거야 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는데요. 이 법으로 화성 연쇄살인범도 잡고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썼던 사람은 해방시켜주고요. 이런 일이 생기면서 언론에서 저를 입법 천사 이렇게 불러줬고요. 예, 제가 억울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그러나 정의로움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그러라고 국회의원 직함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법 천사라고 하는 별칭을 언론에서 붙여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하겠다고 하면 맘먹으면 이루고야 많은 우리 에너지 넘치시는 우리 서영교 의원님의 앞으로 입법 활동이 또 누구보다 기대가 되는데요. 도모하고자 하는 법안 중에 오늘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돼 있죠? 네. 네.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서영 브릿지의 의미를 담아서 서영교 의원의 험한 세상 다리가 되는 법. 예, 네, 마음에 드시는지요? 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또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그 노래거든요. 사이먼 앤 가펑클. 네. 오, 예.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법안은요. 바로 완전한 사랑이법,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입니다. 사랑이법은 상당히 많이 들어본 법인데 네. 의원님께서 이제 일전에 통과시킨 법이고요. 네. 예, 완전한 사랑이법을 제안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기를 과거에는 낳고 아빠가 가버려요. 그럼 이제 엄마가 혼자 키우니까 대한민국 법에는 결혼을 한 경우에는 이제 엄마 아빠 누구나 가서 출생신고를 동사무소에 가서 하면 됩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둘이 사랑했는데 놓고 엄마가 떠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빠가 아기를 키우고 싶어해요. 근데 아기를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는요 결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결혼하지 않은 경우엔 모만 출생신고라고 돼 있어요. 제가 만든 법은 딱 한 글자만 고치면 돼요. 결혼했건 안 했건 아이가 태어나면 부 또는 모. 이렇게 부라고 하는 한 글자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글자가 대한민국의 가족관계 등록법상 없었던 거예요, 여지껏. 그래서 아기를 낳고 엄마가 떠나가면 아빠는 출생신고를 하려면요. 소송을 네 번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랑이법을 만들어서 부 또는 모가 신고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때도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아빠가 신고는 할 수 있는데 대신 엄마가 어디가 있는지 아예 모를 경우 아예 몰라서 엄마 출생신고 안 될 경우만 해 라고 해서 사랑이법이 통과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아빠가 유전자 검사를 해야 돼 라고 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개정했어요.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아도 엄마가 나 절대 출생신고 안 해줄 거야 라고 거부하는 경우 그때는 해. 근데 이 하더라도 아빠가 가정법원에 가서 법원에서 나 이만이만한 사연이 있어요 라고 온갖 걸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법원이 그걸 또 판결을 내줘야 돼요. 판결을 내주면서 유전자 검사 해봐. 유전자 검사를 해오면 또다시 맞나 안 맞나 본 다음에 이걸 출생신고 하라 그래 말하라 그래 이런 결과가 또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그동안 개정을 했지만 이런 게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완전한 사랑이법 아이를 낳자고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 출생신고도 못하는 이런 세상 왜 있는 거예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랑이법 1차적으로 2015년도에 통과가 되었고 지금 말씀해 주신 사랑이 해인이법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고 이전에는 모가 정말 어디 있는지 절대 알 수 없는 경우 정말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 덕분에 그런 제한 조건들이 훨씬 완화된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21대 국회에서 그 출생통보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의료기관에서 직접 이제 신고하도록 이제 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로는 좀 보완이 잘 안 되는 건가요? 이건 이제 출생을 통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으니 아기 태어났어요라고 건강보험 심평원에다가 보내면 이게 이제 구청 그리고 동사무소로 와서 이제 보통 그렇게 와서 이제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 신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근데 아기가 태어났다는 자료가 왔는데 출생 신고가 안 와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안 오면 이제 그때 찾는 거예요. 출생 신고하세요. 가서 찾았어. 찾았더니 엄마가 없어. 엄마가 있으면 하면 돼. 엄마가 없어. 아빠만이야. 그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생 통보제는 아기가 태어난 걸 확인하는 경우죠. 그런데 이제 다 버리고 갔다. 그러면 이제 이걸 뭐 이 아이를 쭉 이렇게 또 입양을 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걸 밟으면 되지만 아빠도 없어. 할머니랑 있어. 그러면 이제 이걸
하려면 소송을 네 번을 걸면 돼요. 그래서 본을 창설하고 엄청 복잡해요. 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히 유전자 검사하면 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을 구청이나 이런 데서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 야, 우리 의원님이 좀 어쨌든 좀 힘을 쓰고 계시니까 앞으로 좀 계속해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법안을 보겠습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의 험한 세상 다리가 되는 법. 그 두 번째 법안은요, 간병비 지원법. 바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입니다. 이 간병비라는 게 이미 저 사회적 문제로 좀 많이 대두가 됐었고요. 너무나 오랫동안 해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간병 파산 뭐 이런 말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얼마 전에 사실은 보도가 나왔는데 살인사건이 있었던 거죠. 예. 아버님 간병을 하다가 아들이 아버님을 살해하고 자기도 떠나는 경우. 이런 사례가 많으면서 아버님이나 아이를 병원에 맡기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돈벌러 나가고 간병비를 다 대는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도 보장이 안 되니까 병원도 못 가고 같이 지내는 경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이게 사회가 안전망을 만들어줘야 돼.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간병비는 나라가 좀 책임져보자. 라고 하는 건데 간병비가 1년에 11조가 넘어요. 그래. 간병 제도가 좀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 아니어도 계속 불화나 아니면 경제적 활동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11조란 돈을 나라가 다 대.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 복지부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들이 부담하는 간병비가 2008년만 해도 한 3조 6천억 원이었는데 올해 이제 10조 원 훌쩍 넘어선다는 거고요. 그 증가율도 2020년에 2.7%에서 2022년에는 9.3%나 가파르게 올라가고 종합병원 기준으로 보니까 하루 간병비가 평균 11만 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한 15만 원까지도 넘나들면서 한 달에 그렇게 되면 한 450만 원 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 4월에 이제 한국은행 에서 발간한 보고서 보니까 월 평균 간병비 지난해 370만 원. 요즘에 뭐 간병 지옥이다, 간병 파산이다 이런 맞습니다. 신조어까지 지금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보살펴야 되는데 이게 경제적인 지금 예, 또 부담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겠어요. 맞아요. 사실 사람이 누가 아프면은 처음에는 그 사람을 걱정하지만은 나중에 시간 지나보다 보면은 아픈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맞습니다. 사실. 정말 그 사람들은 또 누구도 보살피지 않고 간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픈 상황들이 많은데 의원님께서 사실 이런 간병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법안을 내주셨잖아요. 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법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라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11조 이런 돈을 훅 넣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병원 중에 간호간병 통합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만 500여 개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역의 서울의료원이 아마 그 최초 시범사업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간병을 하러 오긴 하는데 간호사가 좀 더 많으신 거죠. 그리고 조무사, 간호조무사가 좀 더 있고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나눠서 하는 거예요. 간호도 하지만 간병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분이 여러 분을 간병할 수 있는 거예요. 병원이 간호와 간병을 같이 하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그래서 그런 병원을 많이 늘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간병을 하면 간병비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1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까지 가는 간병비가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가 여러 분을 같이 하게 되니까요. 그 대신 일자리도 좀 더 만들어지고요. 체계적으로 그리고 시스템화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간호 간병 서비스라고 하는 걸 의료보험에 넣어서 좀 더 체계화하는 것 그리고 병원을 그렇게 시스템화 만드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이제 요양병원에 보내시고 그럴 때는 간병비를 어떻든 저소득층은 조금 줄여주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지원해주는 형태가 되고 의료보험에 간병이라고 하는 항목을 넣어서 내가 좀 젊을 때 돈을 잘 벌 때 그 항목에 조금 더 적립을 해두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것이 나중에 간병비를 정작 써야 할 때 사적 보험을 드는 것보다 의료보험에 적립했던 사람들은 그런 간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나중에라도. 이게 이제 제가 어떻든 고민한 방법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법안에 좀 넣어보고 그것을 실현시켜내려고 합니다. 이 간병비 지원과 관련해서 해외 사례도 궁금해지는데요, 전 팀장님.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 장기 간병 특약을 연금 상품에 포함시킨 장기 연금 요양 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보험금에 대한 그 면세 혜택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보험료 인상을 또 금지해가지고 가입을 좀 유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길어지니까 장기 요양 비용 충당하기 위해서 중도 인출할 경우에는 또 세금을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이 보험료 대비해서 보험금 혜택이 높은 저가형 장기 간병 보험을 출시해서 공적 영역을 좀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우리 의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주신 것과 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해외 사례가 이게 물론 답은 아닙니다만 우리도 특단의 조치는 필요해 보이고 의원님께서 좀 제안한 거를 함께 논의하면서 더 좋은 방법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간병비를 지원한다고 하면요. 당장은 그 간병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은 젊은 세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싶은데요. 갈수록 지금 노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 간병비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주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간병을 받는 환자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리고 이제 간병을 해야 되는 가족들도 논란이 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사례도 저도 다 연구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게 연금에다가 간병비라고 한 항목을 넣으신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의료보험, 그 건강보험료 거기다가 그런 항목을 넣거나 대신 이것이 사적인 보험으로 해서 비용이 막 비싸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용을 저렴하게 하면서도 일찌감치 준비해놓는 것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으로는 간호, 간병, 통합 병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안정적인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말에 진짜 뭐 긴병에 효자 없다라는 네. 말도 있었는데 이제는 간병비가 굉장히 부담으로 또 다가오는 시점이기도 한데요. 부디 좀 바로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시죠. 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법안도 볼까요? 네, 서영교 의원님의 험한 세상 다리가 되는 법, 그 세 번째 법안은요. 민생회복지원특별법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 들어서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당론이기도 하고 네. 민생회복지원금, 이게 어떤 건가요?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냐면요. 시장에 나가면 코로나 때도 이렇지는 않았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코로나 때 시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생각보다 나아요. 그게 뭐냐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이라고 하는 그 화폐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란 건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줬어요. 줬는데 대신 이거를 5월에 주면 9월까지 다 쓰세요입니다. 주면 그 돈을 저금하면 소용이 없어요. 9월까지 다 쓰세요. 이거는 다 쓰는데 카드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카드사도 수수료를 적게 받으면서 카드사도 화랑이 되고요. 이것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쓰는 사람들도 행복하고요. 이것을 쓴 그 골목시장과 상품권,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이것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좋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쓰고 나면 그중에 10%는 무조건 부가가치세로 냅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인이 내고요. 시장 상인의 물건을 냈던 도매 상이 내고요. 물건을 만든 그 공장이 내고요. 그래서 모든 경제가 다 돌아가면서 대신 재난지원금은 좋지만 이게 다시 그 부가세가 되고 돈을 벌어서 또 세금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다시 세금으로 다 가게 되는 거죠. 경제도 좋았고요. 국민 경제도 좋았어요. 작년에 경제가 최악이었는데 세수 부족. 아까 말했듯이 경제가 살아나야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내거든요. 근데 작년에만 세금이 56조 정도 들거쳤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또 1분기에만 2조 2천억이 덜 거쳤어요. 삼성하고 SK가 법인세가 0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평범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지금 이거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다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봤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형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1인당 25만 원으로 추정이 돼 있고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이라는 기사가 나오는 걸 봤었는데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책정한 금액인지 그리고 또 이게 또 현금 지급인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현금 지급할까 아니면 카드로 지급할까 뭐 이렇게 아니면 화폐로 지급할까 지역화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현금으로 하면 다 저기 저금하고 경제 못 살리면 지금 어려운데 알뜰살뜰 살아야 되잖아요. 써야 되니까. 지금은 주머니에서 돈을 안 꺼내는 시기예요. 그래서 계속 악순환입니다. 불황형 상황이에요. 불황형 적자. 아주 불황에다가 적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나오는 마중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현금으로는 안 되고 카드를 써서 그 카드를 9월 언제까지 쓰지 않으면 없어지고 지역화폐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래서 그렇게 써서 언제까지 다 쓰게끔 그러면 이제 쓴 것으로 세금을 다시 내게끔 그리고 장사가 잘 됐으니까 부가세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또 어쨌든 장사가 되면 더 많이 내면 그거에 대한 걸 또 더 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세금이 더 늘어나고 그러면 또 이걸 또 더 잘 하려면 또 다시 수입을 하든 아니면 잘 되면 수출을 하든 호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때가 코로나 때 어려울 때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그 추가 지원되는 계층 빼고 25만 원에 이제 우리 국민을 한 5,100만 명 정도 되니까 이게 한 13조 원 정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13조 원이라고 하면 사실 큰 금액이잖아요. 이 재원 마련에 대한 해법도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떤 부분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이 13조를 마련해서 이 13조가 마중물이 되어서 그 13조 마련한 것을 다시 메꿀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는요. 알뜰살뜰 국민이 낸 세금을요 알뜰살뜰 현명하게 그리고 여기서 새끼를 치게 그래서 새끼를 쳐서 더 큰 덩어리를 만들어서 국민에겐 이자를 붙여서 주는 게 정치인이에요.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서영교 정치 너무 잘해. 저희에게도 주어진 돈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뜰살뜰 만들어서 지역의 과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뭐 지역을 발전시키고 하루 눈 떠보면 하루하루가 바뀝니다. 학교도 좋게 하고요. 이건 어차피 주어진 세금이에요. 그 주어진 세금을 가지고 와서 지역을 바꾸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게 바꿔지게 하는 거죠. 전 이렇게 하는 게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오늘 법안들 보니까 정말 국회 임기가 끝나도 끝난 게 아니구나.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21대 국회 또 법안 살펴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또 법안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태안이법을 만들듯이 세월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불의의 사고로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애기들에게 보험금이 나오거나 위로금이 나와요. 근데 그 애기랑 둘이 살면서 애가 고등학교까지 컸는데 생명을 잃었어요. 엄마는 정말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나온 보험금을 달라며 애기 양육비도 안 주다 아빠가 톡하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금을 탁 갖고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이런 건 안 돼. 아이가 불의의 사고로 죽어서도 안 되지만 이런 경우에 나온 보험금을 안 키운 사람이 갖고 갈 수는 없어. 그래서 그때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사례가 똑같이 그해 11월에 구하라양 사건이 생겼고 그래서 구하라양 사건이 생겼고 구하라도 마찬가지로 키우지 않은 엄마가 구하라양이 남기고 간 돈을 갖고 갔잖아요. 근데 이 법을 만들었는데요. 죽어도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또 이 법도 마찬가지로 민법이에요. 상속법. 일본식 법을 갖고 와가지고 그 법을 지켜야 된다며 지키는 법적 카르텔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법사에서도 통과를 안 시켜요. 법무부도 법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동안 또 소방관 구하라가 생긴 거예요. 공무원.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민법은 안 된다고 쳐. 그럼 공무원들이 남기고 간 연금. 소방관 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남기고 간 연금. 이거는 안 키운 부모는 못 갖고 가. 라고 공무원 구하라법을 만들었는데 정말 행안위 위원들은요.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신 거예요. 사례인 분이 국정감사 때 왔어요. 저희가 참고인으로 오시라 그래서. 와서 자기 사례를 얘기했어요. 저는 엄마 없이 컸습니다. 근데 엄마가 내 동생 떠난 그 비용을 다 갖고 가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와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얘기를 듣고 전부 다 만장일치로 바로 통과시켜주세요. 그게 공무원 구하라법이고 그다음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바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법을 잘 안다는 이 민법 구하라법은 통과가 안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공무원 구하라법은 통과가 됐고 그 사람의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의정 대상을 받게 되고 그랬던 겁니다. 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이 통과된 법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펴봤지만 어떻게든지 조금 더 완벽해지기 위해서 또 네. 네, 또다시 끈을 놓지 않고 이 평소 입법을 하실 때 뭔가 본인만의 신념, 신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긴급 재난, 정말 천재지변, 그리고 이런 거대한 전염병일 때는 그런 걸 지원할 수 있다고 근거법을 만들었어요.
그런 걸 빨리 만들 수 있는 게 전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빨리 해서 알뜰살뜰하고 경제가 살아나게 하는, 돈을 투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경제가 살아났어요. 이게 정치인 아닙니까? 일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있는 돈 갖다 다 쏟아붓고 아무것도 없고 곳간 텅 비게 하면 그거는 좋은 정치인 아닙니다. 쏟아부었는데 이게 살아서 경제가 더 살았어. 세계에서 회복 1위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초대받아서 갔잖아요. 전 이런 걸 하는 게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의 소신은 그런 일들, 경제를 살리는 일이 우선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행복할 수 있게. 그래서 제가 고교 무상교육법도 만들었습니다. 그거 1년에 2조씩 들어요. 돈 많이 들어요. 그런데 2조씩 들여서 애들이 고등학교 등록금을 내지 않습니다. 대신 그 돈으로 엄마 아빠가 다른 데 또 써요. 그러니까 살아서 이게 또 다시 세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고교 무상교육법도 제가 만들어 통과시켰는데요. 저는 사람을 위한 법. 그런데 이 법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법이 다시 이자 붙이고 더 되고 더 행복하고 그래서 더 세상을 좋게 만드는 이런 데 가장 기본을 두고요. 그런데 말 못하는 구하라, 말 못하는 세월의 얘기, 말 못하는 사랑이, 말 못하는 태화리, 이런 소외되고 아파서 서로 아파서 울다 죽어가는 그런 일이 없게끔 만들게 그런 법도 만드는데 집중을 하고요. 근데 그게 또 다 통과가 돼요. 아, 정말 우리 사은 교수님의 에너지는 언제 봐도 정말 넘치시는 것 같은데 기리 씨는 어떠셨어요? 아, 시작할 때 사람의 마음을 잇는 달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제 뵙다 보니까는 그냥 사람의 마음을 잇는 게 아니라 뻥 뚫린 그 도로 있잖아요. 아, 뻥 뚫린 다리. 예. 밖에 막 산하고 바다가 보이는 아주 그런 시원시원한 다리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뻥 뚫렸는데 경치도 좋아. 네네. 예. 그런 다리 서영교. 네. 예. 그 실제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그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거친 강물 위의 다리처럼 제가 당신이 이 세상을 건너갈 다리가 되어줄게요. 우리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다리가 든든하게 되어주시길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원래 매너리즘에 빠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냥 하던 대로 하게 되고 좀 열정도 떨어지는 그 현상을 이르는 말인데 우리 서영구 의원님 지금 4선이나 하셨지만 매너리즘과는 정말 거리가 멀디 먼 분인 것 같거든요. 여전히 에너지 넘치시고 약속을 온전히 지켜가실 그런 분이라는 믿음이 생겨서 앞으로의 모든 활동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정말 이제 22대 국회의 포부와 함께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께도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당선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정말 권한도 많이 있는 자리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 어떻게 알뜰살뜰 만들어서 다시 국민께 돌려드려서 그것이 더 큰 경제로 살아나게 하느냐, 그런 일을 맡은 사람들이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은 언제나 국민 속에서 숨쉬고 국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존경하면서 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왔던 일들이 성과를 내고 법안 통과는 300명 중에 1등도 했고요. 공약 이행률은 서울 국회의원 중에 점수를 매겼더니 제가 또 1등 했습니다. 지역구에서는 일 잘해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런 일 할 수 있는 권한과 권력과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권한과 권력과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또 우리 국민들로부터 나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며 언제나 하늘 섬기듯이 모시겠습니다. 아프실 때, 힘들 때 저에게 말씀 주십시오. 제가 아프면 같이 아프고 그 아픔을 치료할 수 있게, 힘들면 같이 힘들어하고 그 힘듦을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역시 1등 의원. 예, 우리 4선을 함께하신 22대 국회도 앞으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영교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 읽어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자,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통행료가 막혔다
뭐 이런 기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통행로가 막혀서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야 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접해 들었었는데요. 이 사실은 땅 주인의 마음도 이해가 되긴 하는데 학교 가는 길이 더 멀어져서 힘들어진 학생들을 생각하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을 출입로가 사유지여가지고 이것도 분쟁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출입구가 막히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사유지 통행로들 두고서 분쟁이 끊임없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요. 이게 단순히 통행권이랑 재산권을 놓고 다투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집니다.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면서 폭행 사건이라든가 그 외 모욕 사건 이런 다른 범죄들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실제로 좀 관련 분쟁들이 많은 편인가요? 네, 국토연구원이 이제 발표한 걸 보니까요. 지난 2019년과 2020년 관련된 민원이 무려 900건에 달했습니다. 이게 이제 5개 주요 대도시 기준 추정치라 전국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기리 씨에게 어느 날 갑자기 땅이 생겼어요. 그게 너무 좋은데 아니 그 땅에 그 주민들이 통행을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예. 네,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사실은 이제 통행료 이런 거를 받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저는 그 정도는 하고 싶어요. 이거 내 땅이다 생색 정도는 내고 싶어요. 길이로. 네, 길이로. 아, 길이로 좋네. 사람들이 좀 예쁘게 걸을 수 있도록 기분 좋게 좀 이렇게 해놓고 꾸며놓고 저한테 네. 좀 감사하다 한마디 정도만. 아, 그 정도? 네,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확실하게 돈을 받습니다. 아, 통행료 받는다. 이제 제 봤을 때 네. 그 사이에 따라서 뭐 김기리 씨는 저한테 잘하고 새신랑이니까 무료 통과 우리 임재 변호사 방송 욕심이 많으니까 돈을 많이 번다는 거죠. 1,000원 받고 우리 김일중 형님 그 고향 선배 아니겠습니까? 네. 네, 500원으로 50원 할인해 드리고 이거 저만 너무 불리한 거 아니에요? 열정 페이 내세요. 열정 페이면 조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더 내셔야지.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좀 웃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자 사유지 통행 이 재산권이 중요한지 아니면 통행권이 중요한지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공사 잘 되고 있나요? 아주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아 젊은 나이에 건물주라니 아, 비결 좀 알려주세요. 아이고, 뭐 저기 아내를 잘 만나면 됩니다. 아 우리 쭈가 능력자라 그치 장기야? 뭐 당신이 열심히 외주해준 덕분이지 내가 더 소처럼 열심히 이글이글 일할게. 아 그 눈꼴 시려 아, 못 봐주겠네. 아,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뭐 꼴불견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 옆구리가 좀 시렵다고요. 아, 두 분 보니까 저도 아내한테 잘해야겠어요. 자, 저기 1층은 우리 쭈 사무실이니까 간소하게 큰 돈 들이지 않고 그 아까는 또 아내 덕이라고 하던 여기는 또 돈을 아끼시네. 그 제가 알만한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있을 때 잘하자, 없을 땐 내 마음대로 다 알면서. 아이고, 알죠, 알죠. 저도 집에선 그래요. 그 이봐요. 당신이 이 건물 주인이에요? 아 그런데 무슨 일이죠? 아니 당신 건물 짓는다고 지나다니는 공사차 이거 다 우리 집 사유지로 다니는 거 아나 몰라? 봐봐요 여기 지금 도로잖아. 그러니까 이 도로가 내 사유지라고. 아니 내 허락 없이 이렇게 다녀도 돼요? 아니 도로에 사유지가 어디 있습니까? 도로면 도로지. 사장님 안 그래요? 아 그 제가 공사 경력 20년인데 그런 경우는 보질 못했습니다. 저? 아 못 봤어요. 못 봤다고? 그럼 내가 보여줄게. 딱 기다려.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멀쩡한 도로를 막아놓고 지금 우리 공사를 방해해? 내가 말 안 했어요? 내가 보여준다고 했잖아. 내 사유지인데 어쩔래? 아, 지금 당장 차 빼. 차 빼란 말이야? 못 빼. 내 도로에서 당장 나가. 아, 오늘 공사 망쳤네. 아, 오늘 일단 입금 안 해주면 저희도 더 이상 공사 못 해요. 잠깐만 기다려. 쭈, 여기 이상한 사람이 있어. 좀 혼내줘. 당신 진짜 법으로 혼내줘. 그리고 돈도 더 필요해. 잘 안 들리는데. 여보세요. 누구세요? 여보세요. 우리 좀 마지막 상황은 부부 사이인데도 바로 손절이네. 이런 거는 자꾸 해줘 버릇하면은요 자립심도 없어지고 사고가 반복되거든요. 아니. 자 이제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니까 건물을 올리는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현장 앞에 도로가
사유지였던 거예요. 네. 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겠죠? 맞습니다. 이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통행로 이용을 둘러싼 분쟁이었고요. A씨가 이제 서울 관악구에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을 짓고 있던 부지와 인접 토지 사이에는 그 통행로가 있었는데 공사 차량은 이 통행로를 통해서 이제 공사장을 오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통행로가 위치한 토지 소유자의 아들이었던 B씨가 이 샛길이 개인 소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수십 일간 통행로에 뭐 차량을 세워둔다든지 철제 펜스를 설치해서 공사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겁니다. 아니 길을 막으면 공사 차량이 이동을 못하게 되는데 그럼 공사가 중단된 건가요? 다행히도 다른 통행로가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A씨는 B씨 땅에 위치한 통행로를 공사 현장의 진입로로 쓰질 않고 신축 부지에서 기존 토지와 접하는 부분을 따로 진입로로 이용해서 이제 건물을 완공을 했습니다. 건물이 이제 완공되니까 A씨가 그 지연된 동안 신축된 건물을 또 직접 운영하거나 뭐 제3자한테 임대를 하는 등 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그런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B씨를 상대로 우선 2억 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땅 주인 B씨 측한테 그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재판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은요, B씨가 원래 인근 주민들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었던 이 통행로의 출입을 막아가지고 공사를 방해한 이 행위는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주위 토지 통행권을 갖는 A씨에 대해서 정당한 신축 공사를 방해한 불법 행위다 이렇게 보았어요. 일반 교통 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나왔고요. 그리고 손해배상도 나왔는데 A씨에게 손해액의 20%라고 할 수 있는 2,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쭈, 그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뭔가요? 주위 토지 통행권, 사실 이 말에 다 답이 나와 있거든요. 내 땅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단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내 땅이니까. 하지만 법에는 기존의 주민들이 그 땅을 통로로 이용을 해오고 있었다면 그 주민들에게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토지가 다른 사람 토지에 이렇게 삥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땅을 갖고 있는데 다른 도로로 나가려면 그 남의 땅이라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실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요. 기존 통행로를 계속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주위 토지 통행권이 적용되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내 땅인데 남들이 마음대로 이용하게 해야만 한다. 이것도 사실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건이 있거든요. 먼저 유일한 통로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르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다른 길들이 있으면 다른 길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유일한 통로라면은 인정이 될 수 있고요. 관련 판례에 따르면은 주위 토지 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아예 없는 경우 그 땅의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그러니까 재산권의 제한이 있어도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침해의 최소화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행로의 폭이라던가 위치, 통행 방법 이런 것들은 그 땅을 가진 원래 소유자에게 최소한의 피해만 입힐 수 있도록 침해의 최소화 원칙까지도 지켜야지 가능합니다. 아, 그렇다면 이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면은 통행로로 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 땅 주인 입장에서는 이 자신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거라서 손해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일한 통행로라든가 침해의 최소화 원칙 이런 부분들을 좀 제시하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누군가의 토지를 이용한다고 해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몫을 박아두었어요. 토지의 용도, 이용 상황, 통행로의 이용 목적 등에 비춰서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 그러니까 원래 땅 주인이 이 땅을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범위 내에서 통행 횟수라든가 시기라든가 방법 등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내용까지도 밝혀두었습니다. 야 이걸 잘 모르면 이제 뭐 통행료를 내라 못 낸다 뭐 이런 분쟁도 있을 것 같은데 땅의 소유자가 통행료를 요구한다 그러면 진짜 줘야 됩니까? 최근에 그 토지 통행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작년에 나온 법원의 판결인데요. 그 전남 나주의 C씨가 D씨 회사가 자신의 땅을 무료로 이제 통행에 이용했다면서 그 비용 보상과 통행 금지 처분을 내려달라라고 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C씨의 땅이
이미 공장 땅과 함께 하나의 통로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 CC의 땅에 대한 통행을 제한하면은 이 대형 차량의 출입이 현저히 곤란해져서 공장 이익에 큰 불이익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용료를 지급하되 이 비공장의 주위 토지 통행권이 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라고 판시하면서 통행 금지 처분은 기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비회사한테 6년 동안 이 토지를 사용한 그 금액 68만 원을 A씨에게 지급을 하고 매달 8,150원의 이용료를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마다 다르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새 땅을 생각만 해도 신나죠, 우리. 땅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땅을 사는데 알고 있던 거예요. 이 땅이 인근 주민들이 지금까지 무상으로 잘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방법도 사실 합리적이다. 이걸 알고 매수를 했는데 매수한 이후에 갑자기 나서서 나 이거 통행료 받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건 권리의 남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내가 이제 새 주인이니까 이제 통행료를 받을게요 라고 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연을 보면은 펜스를 치거나 이 차로 길을 막아버렸거든요. 네. 이렇게 땅 주인이 자신의 땅을 이제 막아버렸을 때 어떤 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일정 부분 도로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잖아요. 통행로로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내가 다 막아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못 다니게 하면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또 엄격한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해당 사유지의 그 부분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에 해당해야 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꽤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이것은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길을 막아버린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말이죠. 땅을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그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내게 될 텐데 그런데 도로로 활용되면 내 마음대로 뭐 통행료도 못 걷게 되고 자 세금은 또 세금대로 내야 되고 이것도 불만이 쌓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방세법에 따라서요. 공용 또는 공익에 제공되는 토지는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그런 통행을 위해서 제공할 목적으로 그런 개설한 사설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이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도로의 경우에 이제 공공재로 본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뭐 사회나 국가 또 지자체에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주가 어쨌든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한다면 이걸 보상해 줄 방안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관련 민원이 너무나 많아지면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곳들도 생겼어요. 바로 이제 부산의 기장군인데 관내 현황도로 내 사유지를 보유한 토지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이걸 협의 매수해가지고 개인의 재산권과 주인의 어떤 통행권 모두 지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통행권, 재산권 다 소중하니까요. 자, 오늘도 역시 김기리 평론가의 한 줄 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은 제가 이 가사로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다 됐습니다. 네, 네. 김기리의 한 줄 정리. 요, 도로는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너와 나의 약속. 오. 요, 모두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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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될 수 있게. 와. 법으로 확실히 길을 만들어라. 아 중간엔 버퍼링이에요? 아니면 진짜 그것 또한 리듬입니까? 잠깐 까먹었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나는 솔직하지. 그만해 이제. 네, 버퍼링이잖아 이건. 자 개인의 재산권과 시민의 통행권 모두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사유지 내의 통행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 또 보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모두가 공생하는 길을 찾는 게 그 법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함께해요.